차입 공매도 효과, 레버리지 최대 10배, 비과세까지 안 할 이유 없잖아. 키움에서 CFD 주식 거래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은 5% 올랐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미국 그 선물 시장은 또 빠지고 있고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미국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을 저기 좀 부를 때 천조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야, 정말 부양책 나오면 천조씩 나오네요. 그 정도는 나와줘야죠. 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은 이게 아침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그 이후야 어제 그 전날 급락을 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됐고 그러면서 다시 빠져서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보이는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겠지만 일단 유럽 쪽에 그 독일의 GW 경기 기대 지수가 완전히 폭망했죠. 사상 최대의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45니까 이거는 뭐 역사상 그러니까 완전히 공장이 멈춘 거예요. 이게 경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 오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좀 나왔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인 점이 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시작하면 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뭐 그게 영향을 좀 줬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연준의 그 경기 부양 정책,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실 기업들에 대한 CPMA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움직였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한때 뭐 6% 7%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페드가 CPMA 하는 거는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안 되죠. 예, 네,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매입할 기구를 만들고요. 그걸 재무부 쪽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어제 그래서 문우신이 짜놓고 나타나 가지고 우리 해 줄게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저기 그 SPC를 만드는 주체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그것들은 연준에서 오케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재무부 쪽에서는 한 1조 달러 정도의 CP 매입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더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문우신도 계속적으로 뭐 세금 납부 연기 이게 한 3천억 불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 또 나왔고 돈을 준답니다. 개인들한테 예전에 뭐 쿠웨이트나 뭐 이런 쪽에 뭐 그때 이제 중동발 리스크 있었잖아요. 막 데모하고 정부 무너뜨리고 했던 중동의 봄 때 쿠웨이트나 이런 쪽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돈을 이제 준다고 하니 대신에 이제 뭐 그 자산별로 이제 나누긴 하지만 뭐 상류층은 안 주고 이제 중소득층 이하의 사람들한테 수표를 2주 안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날만 하더라도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이거는 뭐 코로나 공포의 모든 것들이 잠식이 돼서 그렇죠. 그냥 호재성 재료는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았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미중시는 상당히 중요했던 하루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호재성 재료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특징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히 해소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걸 보시면 미증시가 상승한 종목들 이게 상승한 상승폭을 보면 5에서 7% 10% 정도씩 막 급등을 합니다. 근데 하락 종목들을 보면 5에서 10%씩 급락을 하고요. 중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아마존이 불을 지폈습니다. 아마존이 7%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온라인 뭐 생활 필수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매출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10만 명의 택배 배달원을 비롯해서 뭐 신입사원이나 뭐 파트타임 뭐 직원들을 고용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야 얼마나 많이 팔리면 하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 왜 뛰었냐면 어제 시진핑이 그 후베이성 방문할 때 지난번에는 마스크 쓰고 갔지만 어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중국에 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21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20명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한 명만 확진자가 이제 국내에서 발병이 된 거죠. 이제 그쪽은 이제 안정된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진핑의. 그러니까 뭐 그 결과는 그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스마트폰 제조를 하는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애플이 4% 뛰었고요. 커버라든지 뭐 일부 이제 뭐 그 뭐냐 스마트폰 그 애플 부품주들 스카이워크나 이런 것들은 15%씩 막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주목할 부분이 이쪽 CP 매입을 한다니까 부실채권 우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히 부동산 대출 위주의 금융 섹터인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12%나 올랐고요. 대신에 시티그룹은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돈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자 신용이 대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매출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정부하고 시티그룹하고 경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좀 빠졌고요. 네, 메리어트나 항공이나 뭐 이런 델타 항공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얘네들 같은 경우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계속 빠지고 이건 그거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의 움직임,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약업종들도 바이오업종들도 급등을 했는데 일부 이제 뭐 회사들이 임상시험을 지금 뭐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이게 누가 1등을 하든 일단은 1등을 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날 세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과거에 이제 그 대규모 질병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기술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의 매출액이 급증을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는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한 공포 심리는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움직임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누군가 한번 정리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진단치약 쪽은 계속해서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쪽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생활 풍습이 이제는 뭐 저기 그 이 탄력 근로제 그 플렉스 타임제가 잘 잡지 않겠나 이게 몇 개 쫙 했는데 일권 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있잖아요. 자기 아닌데? 그 정도의 분석력은 없잖아요? 아, 장난 아니죠. 저기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리서치 들어가셔서 일단은 경제 전략 쪽을 보면 어디 있냐면 이슈 분석 안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안에 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정치, 사회문화, 과학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써놨고요. 이거 말고도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써놨고 저희 하우스에서 뭐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섹터별로 예,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료들이 중요하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서 보시면 다른 하우스에 비해서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선두에서 서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자료들을 계속 내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글로벌 쪽에서도 요즘에 재택근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ETF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야간선물이 한 2%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강세로 출발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쪽에 시간의 선물이 2%도 빠지고 있죠? 맞아요.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뭐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제 호재성 재료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니까 5,900명 더 늘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100명도 사망이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 매물이 나오는 그리고 내일 모레가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금요일 날이 그러다 보니까 3월 3일? 변동성이 그래서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겠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거기다 국제유가가 또 급락을 했잖아요. 국제유가 급락을 하고 27달러? 26달러까지 지금 시간이 또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 이유가 또 30일간 그 내용이 계속 나오다가 미국장 막판에 그걸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저기 그 국격 폐쇄하는 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알겠습니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